대형마트에서 뭘 사야 할지 쭉 스캔하다가 행사 상품, 가격 행사 이런 거 보면 오, 특품이다 하면서 담지 않으세요? 당장 필요하진 않아도 일단 할인하니까 쌀 때 사두자 하는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행사 상품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들 전부 다 할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대형마트 3사의 행사 품목들의 가격을 살펴봤더니요. 일부 상품의 가격이 행사하기 전과 똑같았고요. 조사 기간 중 가격 인하는 아예 없었거나 딱 한 번 내렸는데도 행사나 특별 상품이라는 문구를 계속 표기했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원 플러스 원 상품, 이거 한 개의 가격으로 두 개를 사는 거라 생각하지만요. 일부 마트에서는 두 개 가격을 책정한 뒤에 원 플러스 원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80%가 넘는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알뜰살뜰 한 푼이라도 아끼려다 보니까 그만큼 행사 상품에 눈길을 둔다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행사라면 할인을 암시하는 문구 사용 과제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최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 꽃이 등장하는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구매 활성화를 위해 편의점이나 온라인에서도 꽃과 공기 정화 식물을 판매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꽃 소매점이나 동네 꽃집 주인들은 오히려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아니 그렇잖아도 꽃 소비가 줄었는데 편의점까지 끌어들이면 꽃집을 찾는 사람도 줄어들 거라는 거죠. 결국 편의점에서 파는 꽃이나 공기 정화 식물은 크기와 수량을 한정하고 파원이 없는 지역 위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한 대안이 또 마련됐는데요. 이번에는 원 테이블 원 플라워, 화훼 장식하기,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화원에서 꽃을 사가지고 사무실에서 꽃을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농협은행 등에서는 고객에게 꽃다발도 선물하고요. 이 밖에도 농가에 자금 지원을 하거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꽃 생활화 교육도 할 거라는데요. 이런 대안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일사일부 제작진은 늘 동동거리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확인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사일부 생활화는 제작진에게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